김관영 전북지사가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전북 책임론에 대해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가 유종 혐의를 거두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 잼버리는 범국가적인 국제 행사였다며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이나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하겠다면서 증언이 무산될 경우 5명의 조직위원장과 전북도지사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